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 폭포가 있는 용소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계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온 거고요. 저는 이제 물놀이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팁인데 여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실 때는 구명조끼가 꼭 필요합니다. 다이빙 할 때도 유속이 빠른 데서도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편의상 이곳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눠볼게요. 여기 하류는 수심도 낮고 유속도 느려서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곳이고요. 이제 중류는 아까 보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심도 깊어서 어른들이나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놀기 좋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상류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이곳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유속도 꽤나 빠르고요, 깊이도 꽤 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계곡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물놀이는 다이빙부터 시작이죠. 다이빙 스틱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운전 확실히 하고 구명조끼 착용하면 다이빙 하실게요. 자주 오면서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되는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 엄청 짜릿한데? 지금 사람이 좀 많이 없는 저만의 시크릿 스팟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는 좀 바위가 많아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워. 큰일 날 뻔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물놀이 거의 끝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남들은 지금 이제 막 물놀이를 올 시간이지만 저는 오늘 일찍 움직였기 때문에 아시죠? 이 동네 주변에 콩국수만 파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집으로 콩국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가 이제 콩국수랑 콩국물만 파는 진짜 맛집인데 역시나 조기 품절됐습니다. 다음 기회에.